요트 타고 세계 일주, 안티파울링 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트 유지 관리의 핵심이기도 한 안티파울링 방호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에 호주에서 가장 큰 보트쇼인 골드코스트 보트쇼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동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배를, 좋은 배를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동영상은 다음 동영상에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레이크 맥콰이라고 그 뉴캐슬에 호주 뉴캐슬에 있는 호수인데 남반구에서 제일 큰 호수라고 해요. 근데 프레시워터는 아니고 솔트워터, 짠물. 그래서 지금 밖으로 나가는데 지금 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지? 마스트를? 돗대가 엄청 높잖아요. 돗대가 한 25m 정도 돼요, 저희 배는. 그래서 저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따가 3시에, 오후 3시에 저 다리가 이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금은 우선은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돗대가 아니고 뭐라고 하지? 이거를? 앵커를? 아무튼 이거를 지금 이렇게 여기서 그 커티시 모링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렇게 줘서 여기가 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한 10분 있다가 저 다리가 열리면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티파울링은 모든 배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배 바다에 정박되어 있는 그런 배의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가 조금 규모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배를 트레일러에다가 실어서 땅에서 보관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티파울링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가지고 있던 배가 한 6m가 조금 넘는 세일링 보트였어요. 그래서 보통 세일링 보트 같은 경우는 마스트가 높게 올라가 있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트레일러로 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세일링 보트는 이 마스트가 접히는 그런 세일링 보트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구입한 배는 모노헐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마스트가 접혀 있어서 트레일러에다가 올려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티파울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물에서 계속 정박을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이 방호 작업인데요. 방호 작업에 대해서 그럼 알아볼까요? 지금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넬슨 베이로 가고 있는데 파도는 그렇게 많이 치진 않는데 스웰이 좀 있어요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돗대가 지금 앞에 집 돗대랑 메인 돗대랑 어떻게 손가락. 오늘 바람이 그렇게 많이 안 불어서 속도는 많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진을 하나를 켜놓고서 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시간은 새벽은 아니고 우리 6시 반에 시작했는데 지금 한 1시간 정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쪽으로 등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밀물 때라서
배 밑에 어느 정도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보이는 트레일러로 이제 끌고 나올 계획입니다. 지금 아침 7시 정도 되는데 배를 물에서 밖으로 꺼내가지고 밑에 마니클하고 이제 그 안티파울링을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아침에 샤워도 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방글도 좀 이래요. 죄송. 우선 안티파울링이란 배가 물과 닿는 부분의 부식을 막고 배를 매끈하게 유지해서 속도와 연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면 처리인데요. 딱개비나 해조류 등이 붙어서 성장하면서 배에 손상을 입히게 되기 때문에 코팅 처리를 함으로써 배를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통 배들은 유리섬유나 나무,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철과 같은 재료로 제작이 되는데요. 보트의 종류와 용도, 그리고 보트가 정박되는 곳의 기후에 따라 그리고 보트 소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안티파울링, 방어 작업도 다 다릅니다. 딱 하나만 꼬집어서 어떤 안티파울링이 좋다, 어떤 안티파울링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 소유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보시고 객관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호 작업 유형은 경질 부식 방지, Hard Antifouling이라고 하는데요. Hard Antifouling은 도료가 무겁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매끄러운 표면을 만듭니다. 도료에는 보통 구리가 함유된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에 따라 부식하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되면은 다시 도포해줘야 합니다. 장점은 다른 도료보다 비교적 긴 3년에서 5년간의 지속기간을 유지하고 이 케미컬 자체가 딱딱한 재질이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물속에서 몇 번이고 주기적으로 딱개비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 이 하드 파울링은 도포하기 전에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포질과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하드 파울링에는 살충제가 조금 섞여 있어서 해양 생물에게는 그다지 환경적으로 좋지는 않겠죠? 예전에는 트리뷰틸틴이라는 살충제가 사용이 되었었는데 너무 독극물이라서 9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 안티파울링입니다. 소프트 안티파울링은 하드 파울링보다 나중에 나왔는데 도포를 하고 나서 2-3회 정도 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은 약간 색깔 같은 게 묻어나는 파우더 같은 게 묻어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도포는 딱개비가 붙어서 자라다가 이게 도포 자체가 소프트하기 때문에 나중에 물과의 마찰이 있으면은 딱개비나 다른 해조류 등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저희 배 같은 경우도 소프트 안티파울링을 했고요. 장점이라면은 굳이 이렇게 표면을 사포질을 하거나 매끈하게 처리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산업용 고압수, 프레셔 클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그냥 배를 이렇게 물로 높은 고압으로 배를 씻어준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도포를 할 수 있어서 우선은 인건비가 적게 들고요. 그리고 준비 작업이 비교적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집에 갔다가 왔는데 저희 배에 이게 안티파울이라고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조개 같은 것도 많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약간 마니클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어서 우선은 여기를 다 이렇게 새로 페인트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선호가 다르겠지만은 대부분 개인 보트 소유자라면은 아마 소프트 안티파울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단점은 수명이 1년에서 2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무트로 꺼내야 되는 경우가 더 자주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무트로 꺼내드려 놓은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빈도수와 그 다른 파울링 옵션과 같이 비교를 해서 내가 자주 더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관리하느냐 그거는 배 소유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안전을 위해서 배를 루트로 자주 꺼내서 더 자주 점검을 하고 싶다. 그래서 소프트 안티파울링을 했는데요. 사실은 소프트 안티파울링도 그냥 한두 개만 바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겹 바르면은 수명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 전문가를 썼을 때 배 소유주분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 안티파울링의 다른 단점은 이 도포 자체가 좀 부드럽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버를 다이빙을 해서 딱개비를 제거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나라에서는 소프트 파일링을 한 배를 스쿠버 다이버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도포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를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티파울링 자체가 벗겨져 나가요. 그러면은 이게 굳이 내가 돈을 들여가면서 안티파울링 도포를 해놨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긁어낼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스쿠버 다이버가 청소를 해줄게 라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 소유주로서 이게 소프트 안티파울링이 되어 있는지 하드 안티파울링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프트 안티파울링을 가지고 청소를 하면은 그 안티파울링 도포한 그 방호 작업한 거를 죄다 긁어냅니다. 그러니까 배 소유주분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배 같은 경우는 안티파울링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있으니까 딱개비가 이렇게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은 확실히 이렇게 딱개비나 해조류가 더 많이 자라고 더 빨리 자라기는 합니다. 세 번째 안티파울링은 실리콘 안티파울링입니다. 실리콘 안티파울링 같은 경우는 매우 고급 도료인데요. 이 도료는 배의 밑부분을 아주 미끌미끌하게 만들어서 배가 빨리 갈 수 있게 속도를 향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료 절약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장점은 지속기간이 약 10년까지 아주 길다는 것이고요. 비교적 살충제나 이런 다른 화학약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생물 환경에도 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굉장히 우수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단점은 우선 비용이 비쌉니다. 도포 가격이 1리터당 한 1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재료값이 우선 비싸고요. 저희 배 같은 경우는 한 10리터 정도 쓰거든요. 한 번 칠했을 때 그러니까 도포 가격만 한 10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한국 돈으로. 물론 최대 10년까지 수명을 자랑하니까 그만큼 배를 뭇해서 꺼내는 일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를 뭇으로 끌어오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에서 절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실리콘 안티파울링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는 대부분 추천을 안 해주고요. 고깃배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매일매일 배를 사용하는 그런 배에 추천이 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그게 실리콘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과의 마찰에 의해서 미끌미끌하게 돼서 그 딱개비가 자라면 그 딱개비가 미끄러우니까 물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를 계속 정박해 놓는다고 하면은 딱개비가 그 위에 붙고 그래서 정박을 오래 하는 배한테는 추천이 안 되고요. 고깃배처럼 혹은 뭐 이제 레저용으로 렌트용으로 내가 정말 많이 배를 쓴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많이 간다 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추천되는 작업입니다. 가격 말고 다른 단점이 있다면 이거 도포하기 전에 준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배 자체를 아주 매끌매끌하게 정리정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도포 자체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도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도포 자체를 다루지 않는 곳도 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단점은 이 실리콘 도포 자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배가 있고 사용을 할 수 없는 배가 있어요. 이 그 배의 재질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실리콘 안티파울링은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 대체적으로 고깃배처럼 아니면은 내가 렌트를 하는 맨날 쓰는 빠른 속도 그거는 괜찮고요. 그리고 배 정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배를 정비하려고 이렇게 물 밖으로 끌어올릴 때 이게 굉장히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프팅이 아닌 뭐 슬립을 이용해서 배를 꺼낸다거나 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레인으로 이렇게 딱 끌어올리는데 갑자기 확 미끄러지고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리콘 안티파울링의 또 다른 단점이 있다면 이 실리콘 안티파울링을 벗겨내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실리콘 안티파울링을 했는데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별로 돈만 비싸지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른 안티파울링으로 바꿀 경우에 그게 실리콘 재질이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일반 사포 같은 걸로 긁어내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서 그 벗겨내는 작업이 많이 든다는 것도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 코팅이 있습니다. 구리 코팅은 마치 시멘트가 물을 섞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딱딱해지는 것처럼 도포 가루를 경화제와 섞으면은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미장 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견고하고 오래 가고 그리고 해조류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도포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미장하는 것처럼 시멘트 미장하는 것처럼 비슷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도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 구리 미장하는 걸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어디 가가지고 나는 이제 구리로 도포하겠다 해가지고 갔다가 실패하시는 분이 많은데 왜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았어 그 제품 써줄게 라고 하면서 기존의 일반 뭐 소프트 파울링이나 하드 파울링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오래 안 가요. 좀 약간 두껍게 어느 정도 두껍게 그 도포를 미장하듯이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아무래도 구리이기 때문에 해양 환경에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이번에 골드코스트 보트쇼에서 그 방호 작업하는 안티파울링 도포를 제작하는 제작자분들하고 만나봤었거든요. 근데 이 제작자분 말에 따르면은 이게 하드 파울링이든 안티파울링이든 무슨 파울링이 됐든지 간에 여러 번 여러 겹 많이 칠해놓으면 그만큼 오래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주분들께서 배를 무트로 자주 안 꺼내고 싶다 그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번 방호 작업을 할 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두 겹, 세 겹, 네 겹 뭐 이렇게 많이 칠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걸 눈으로 좀 보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아니면 배 관리하는 비용이 조금 비싸니까 이제 큰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나라에 여행 간 김에 다른 나라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입 후 한 4개월 만에 안티파울링을 호주에서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지금 멀리서 오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호주에서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배를 구입하고 배가 묻혀 있는 동안에 발전기를 달았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기를 또 달 스테인리스 스틸 이렇게 있어요. 그 스틸도 스테인리스 스틸도 달고 그리고 저희는 자전거를 타거든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했을 경우에 그 동네를 구경하고 싶다 하면은 전기 자전거를 놔야 되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 여기서 자는데 저기 보면 노을이 너무 예뻐요. 펠리칸 애들. 그래서 20일 동안 그 정비소에 있었는데요. 그 정비소에 보관하는 비용이 하루에 $97였고요. 20일 동안에 한국 돈으로 한 170만 원 정도가 조금 넘게 나왔어요. 물에서 배를 꺼내는 그 작업이 슬립이라고 하는데 그 슬립 비용이 왕복으로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안티파울링은 재료비, 인건비 통틀어서 $1,6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45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풍력기 달 그 스테인리스 봉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달 수 있는 그 자전거 거치대 만드는 거는 재료비는 50만 원, 그러니까 $500 정도가 나왔는데 인건비만 $4,000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450만 원 정도 들여서 자전거 거치대하고 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그 풍력 발전소 달 그 봉, 그게 450만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잘한 부품하고 배가 프랑스 배라서 왜 마리나에 가면은 이렇게 오수를 뽑는 그런 펌프가 있어요. 똥물 펌프 사이즈가 이게 호주 거하고 프랑스 거하고 안 맞아서 그거 주문 제작하는 게 또 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사실 좀 바가지 같아. 그래서 한국 돈으로 이번에 그 안티파울링 하면서 정비소에서 쓴 돈이 총 830만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아마 안티파울링만 했으면은 한국 돈으로 총 220만 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수리 비용이랑 뭐 거기 5일 동안에 있는 비용하고 보관비랑.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배를 이제 중고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발전기랑 태양열 그리고 풍력 발전기랑 이 전기에 대한 거는 다음에 전기 관련 동영상으로 따로 만들게요. 배를 유지할 때 내가 스스로 한다면은 분명히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조건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가들이 어떠한 특정한 제품에 대한 경력이 없거나 아니면 지식이 모자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소유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배를 고쳤는데 내가 배를 공들이는 시간만큼 어디 나가서 일을 못한다 그래서 월급이 줄어들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계산을 해서 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프로펠러도 지금 페인트를 한 상태고 이렇게 부품도 교체를 했어요. 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저쪽에 이렇게 반대쪽에도 양쪽에 이제 배가 뒤집혔을 때 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고 하지? 비상출입구? 비상출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밖에서 배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배가 뒤집혔을 경우에 양쪽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신랑 열심히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해양모험을 기대해주세요.